어제 저녁에 대통령실에서 MBC 취재진에 대해서 대통령 전용기 탑승에 대해서 탑승시키기로 결정을 했는데요. 어떻게 보시는지 아니, 제가 자세히 뭐 거기에 대해서 사정을 모르기 때문에 답변할 수가 없는데요. 네, 그 국민 입장에서는 그동안 국익을 훼손하고 취재윤리 위반과 그런 편파 보도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탑승시켰습니다. 없다는 그런 입장과 그런 결정에 대해서도 동의한다는 입장이었었는데 이번 결정 그 제가 그 사이에 어떤 사정 변경이 있었는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지금 답변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. 그러나 취재 뭐 동행하시고 같이 취재할 수 있도록 한 건 저는 뭐 잘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. MBC 전용기 탑승은 그 잘 된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? 잘한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? 아, 글쎄 참.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는 아까 우리 누가 얘기했더라? 우리 전청렬 총국께서 얘기를 했나요? 네. 아니, 당연히 잘 된 건데 그게 기가 막힌 거죠. 처음부터 사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 일이죠. 근데 이제 그것을 그럼 예를 들어 잘못됐다는 걸 사과를 하든가 해야 되는 결단이라고 표현하고 그러면 처음에 탑승기로 불허했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걸 인정을 해야 되겠죠. 대통령의 해외 순방에 이번에는 MBC 기자를 전용기에 탑승시키겠다고 합니다. 통 큰 결단이라고 자랑합니다. 참 기가 차고 웃음이 납니다. 국익 차원, 헌법 수호 차원이라고 떠들더니 그러면 이번에는 국익 차원, 헌법 수호는 안 지키려는 겁니까? 국익 차원이 아니라 사익 차원이 아니었나요? 헌법 수호가 아니라 본인 감정 수호가 아니었나요? 헌법 수호 국익을 아무 때나 아무렇게나 하지 마십시오. 국민들 보기에 짜증납니다. 그런데 말입니다. 김건희 수사는 안 합니까? 김건희 수사는 못 합니까?